그럼 요걸 기억하시면 채용이란 것은 이 특색이 있는 뚜렷한 색깔을 가진 회사에 들어가야 되니까 소위 얘기하는 코드가 맞아야 되는 사람만 뽑힐 수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일단 배경이나 학력이나 이런 나이나 성별을 보지 않습니다. 이 말이 굉장히 멋있는 말 같지만 이게 얼마나 구직자들한테 힘든 말이냐면 실력만 봅니다. 근데 그 실력이 200대 1입니다. 기본 경쟁률이. 저희 중소기업인데도. 그러면 200명 중에 1등이 해야 되는 거예요. 실력으로만. 이게 더 어려운 말이죠. 그래서 실력 중심으로 많이 보고요. 두 번째가 저희의 이런 동료회. 기업을 돈 버는 장소로 보지 않고 돈은 그냥 따라오는 데고 자기의 꿈을 실현하는 공간으로 볼수 있는 시각을 가진 친구를 보세요. 요두 가지가 저희 회사의 아주 중요한 기준인 것 두 번째 시각을 갖고 두 번째 가치관 같은 건데 같아요. 네네. 그런 가치관을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걸 어떻게 아세요? 어떻게 아세요, 그러면? 몇몇의 공통 질문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밖으로 기사화된 이미 알려진 질문 중에 저희가 항상 묻는 질문이 당신의 최종 꿈은 무엇입니까? 무릎팍 도사처럼 물어요. 네. 이렇게 하죠. 저는요, 나눔과 공유를 실천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그 대답을 듣기 위해서 질문을 하는 건데 왜냐하면 이 질문은 항상 마지막에 합니다. 무릎팍 도사처럼. 왜냐하면요, 이 질문을 하면 항상 모두가 멋있는 꿈을 얘기합니다. 그렇죠. 나눔과 예, 어쩌면. 그렇죠. 근데 저희 면접은 거의 1시간 정도 진행되거든요. 자기가 꿈을 얘기했는데 앞에 들었던 59분 동안 했던 얘기랑 전혀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꿈은 꿈이었던 거죠, 이 친구는. 저희가 원하는 사람은 가난했든 힘들었든 성공했든 성취하지 않았든 그 꿈을 위해서 이 젊은 날을 드라이브 해온 사람을 뽑는 거죠. 사실 저희한테는 테스트죠, 그러니까 마지막. 희망사항이 아니라 어떤 그런 일관된 삶을 살았는지를. 그냥 남이 주입시킨 꿈, 언젠가 이룰 꿈이 아니라 제가 제 이념이 있는 것처럼 그 꿈을 오늘 이루고 왔던 그 인생 이야기하고 마지막 꿈이 매치되었으면 저희는 신뢰합니다. 근데 100명 중에 99명은 다 거짓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들은